제가 한줄 평을 어떻게 적었냐면 평이한 난도 지역에 따라 90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아, 저렇게 평하기보다는 인혁처 잘했다. 아,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국가직 국어 끝나고 나서 저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역대급 난이도였고 정답률 40%대가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면서 저 선생님도 아, 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냐 이렇게 수험생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인혁처도 되게 수험생들 항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부담을 느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수능 문제를 보면은 물론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고 새로운 주제로 출제된 문제도 있었는데 새로운 문제로 출제된 부분도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레퍼런스도 명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실기에서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지 못했던 그런 문제도 한 문제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쉽다 어렵다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출제 포인트로 해서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행정학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건드렸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정성 들이면서도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퀄러티가 있는 이런 문제로 출제된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 편안하고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한테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제시를 가슴 아프게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지금 2024년 학습법을 들으신다면 합격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험은 떨어지는 순간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커트라인이 90점인데 내가 85점 받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아, 내가 5점만 더 하면 되네?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만약에 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을, 겨울까지 공부를 안 하고 쉬어요. 그리고 가을, 겨울이 되면 시간이 없음을 깨닫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작년에 봤던 책을 또다시 펴요. 그리고 자기가 작년에 봤던 내용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면 잘해야 작년에 봤던 점수가 그대로 나와요.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만약에 도전한다면, 물론 지금 오늘 같은 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롭고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이 방송을 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내가 떨어진 이유는 운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고,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건그 부족한 5점만큼만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붙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 시험 커리는 물론 뭐 저는 그 초시생부터 재시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커리를 다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지금 제시로 도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올인원부터 다른 커리를 생각하더라도 그 올인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는 마무리 공부의 캐파를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수준을 늘리셔야 그 합격에 사실 0점에서 85점까지 가는 것보다 85점에서 90점 그 5점 올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요. 그 합격의 문턱을 넘는 그 마지노선을 넘는 게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셔가지고 2024년 합격의 플랜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